보암 주농계 생가지라. 자, 이 청명한 가을 날씨에 농계 생가해 봤습니다. 한 꽃송이 농계에게 바침.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1번지, 예, 적토마징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곳 그 장수 장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농계 생가인데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들러봤습니다. 야, 여기 산세도 좋고, 단아증이다. 단아증이란 정자가 아주 단아하네요. 여기 이곳 그 장수 그 장계 보면은 농계 생가지 보면은 굉장히 산세도 좋고요. 자, 이렇게 오늘, 야, 여기도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요. 숨어 있었네. 자, 의암 주농계상 이래가지고 또 도로니 입은 동상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옛날 그 미네랄이 일어났을 때, 자, 농계가 저 적장을 안고, 자, 촉성로에서 그 물속에 뛰어든 그런 일이지요. 그걸 이렇게 형성한 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 미네랄이 일어났을 때, 자, 농계가 이렇게 적장을 이렇게 안고 강물에 이제 머물뜨는 그런 현상입니다. 충전으로 승화한 지구지수. 나라를 침략한 불의에 숭고한 희생으로 맞서는 한 여인의 삶. 의암 주농계가 다시 태어난다. 충절의 상징이죠. 하지만 의암 주농계는 살아왔던 행진은 무엇입니까? 1993년 시끌석이 불어난 남자도 한국의 남자와 여자가 투신하더라. 여자의 의암 주농계, 남자는 외국의 장수였던 게르모라 루쿠스케. 생명을 자축하는 외국의 전승에서 벌어진 외장의 주범. 그것은 오래된 전쟁을 끝내는 도화살이자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일깨운 선구적 결단이었다.
자, 여기 이곳이 자 농계 생가입니다. 네, 농계가 여기서 태어나서 장수 장계 대곡리 자 농계 생가 자 지붕은 이렇게 아직도 초가로서 이렇게 이어나네요. 전형적인 시골, 자, 전형적인 시골 집입니다. 자, 이렇게 지붕에는 이렇게 지프로서 이렇게 초가로 이렇게 이어놨기 때문에 이런 집은 상당히 우리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래 대들보. 자, 이렇게 여기는 안방이고요. 자, 여기 이곳이 저 우체입니다. 우체. 우체고요. 그리고 보면은 요 마당이 굉장히 또 넓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곳이 그 사랑채입니다. 저기도 보면은 다 지붕 보이시죠? 이렇게 집으로서 진짜 보기 드문 이렇게 초가로서 이렇게 초가 집을 이어놨네요. 자, 장수 장계 대곡리에 있는 이렇게 농계 생가 한 번쯤 이렇게 참 와볼 만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여기가 뭔가 했더니 야 우물이네. 우물 우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참 물이 맑고 좋네. 좋아. 아이고, 여기 장독도 이렇게 농계 생가라고 이렇게 아스라이 이렇게 참 이쁘게 놔져 있고요. 자, 여기 이곳은 또 그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부탁해, 도깨비, 기타 이렇게 많은 작품을 이렇게 촬영한 그런 곳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 꽉 마치 그 우리 동화 속에 들어온 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야, 여기 또 이런 곳이 있군요. 자, 여기는 장수 도깨비 제시관입니다. 야, 이곳 대곡리 마을도 보면 몇 가구 되는데 정말로 야, 집들이 아담하니 참 좋습니다. 산세 좋고요. 아, 정말 청정도랑입니다. 여기가 청정 지역입니다. 깨끗하게 좋네. 자, 여기 이 마을이 장수 그 주촌 마을입니다. 참 평화롭고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들 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야, 즐거운 날 되시고 자,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